저희 이제 이번 시간에 진행할 것은 태아보험과 관련된 손해사정 실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태아보험을 저희가 손해사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제도성 특별약관 중에서 바로 출생 전 자녀 가입 특별약관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가장 처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태아보험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그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자, 그 태아 상태를 피보험자로 하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임신 중의 계약자. 임신 중의 계약자가, 자, 일단 조건, 전제 조건을 무엇으로? 태아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아직 출생하지 않은 그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계약 체결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성인보험도 있고 어린이보험에서 좀더 중점적으로 담보하는 그런 것 등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어린이보험의 담보는 물론이고, 자, 출생을 하기 전, 그리고 출생을 한 이후, 그 출생 전후의 위험까지도 함께 담보하는 그런 질병상해보험 계약을 태아보험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선천성 질환, 사실은 태아에게 가장 보험, 태아상, 사실은 뭐 어린이보험이라고 하면은 굳이 뭐 태어나서 가입을 해도 되는데, 굳이 태아 상태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사실 가장 큰 주된 목적은 혹시라도 선천성 질환,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런 선천성 질환에 대한 뭐 수술이라든지, 혹은 출생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임산부한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라든지, 또는 아이가 정말 그 저체중아, 미숙아로 태어나는 그런 경우는 이제 인큐베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를 사용할 때 발생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 등은, 자, 어린이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고 태아보험에서만 담보하는 고유한 담보사항이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아보험이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태아보험이라는 것은, 자, 태아는 일단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맞지만 대신에 인격을 갖지는 못하죠. 인격을 가지려면은 일단은 태어나고 나서 출생신고가 돼야지만 그때 비로소 이제 인격을 갖게 되는 건데, 인격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보험의 보호 대상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아보험의 경우는 누구를 대상으로? 태아를 대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보험 계약 같은 경우는 조건이 뭐예요?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조건이죠. 피보험자인 태아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그 보험 계약은 당연히 무효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보험자가 없으니까요. 이 보험 계약은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엄밀히 따지자면은 태아의 유산이라든지, 태아가 혹시라도 정상적으로 출생하지 못하고 유산이 된다든지 혹은 사산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보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그것을 유산이라든지 사산이라는 조건 자체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그런 계약이다라고 우리가 좀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태아의 출생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 자, 태아인 동안에도 인격 갖지 못하는 태아인 동안에도 누가? 법정 대리인인 부모.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 돼서 태아를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자, 무엇, 방금 설명드린 해제 조건설. 사산이나 유산이나 혹은 사산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그러한 계약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가 요거는 뭐 향후에 여러 가지 뭐 자동차 보험에서도 그렇고 또는 재산보험에서도 이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그 확인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그 태아의 권리 능력을 언제 취득하는지, 그 취득 시기와 관련해서 여기서 말하는 해제 조건설이라는 것, 그거는 태아인 동안에도 개별적 사항의 범위에서는 결국에 그 제한적인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사산됐을 때는 권리 능력의 그 효과가 어떻게? 소급해서 소멸한다는 그런 견해가 바로 이 해제 조건설이에요. 이 견해는 결국에 태아의 무엇을 인정하는 건 법정 대리인을 인정을 하는 그런 학설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태아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 계약의 체결 당시에, 자, 피보험자가 특정되지 않은 거예요. 피보험자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물론 요즘에는 이제 워낙 의학기술도 발달하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성별을 미리 좀 알려주긴 하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공식적으로는 성별이 확인되지 않고 출생일 또한 물론 예정일은 있지만 출생일 또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특정되지 않은 피보험자가 특정되지 않은 그런 보험.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 태아가 정상적으로 출생을 하게 되면 그때 태아 출생에 대한 통지나 확정의 절차를 그때 거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태아 보험은 예정보험의 일종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정보험 오픈 폴리시라고 영문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다음 이제